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3년 9월 28일 날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소방원론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발생, 이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과부하에 의한 발열이라든지 배선의 단락은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절연도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방지,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도체를 사용하죠. 2번, 건물 내 피난 동선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된다. 그렇죠. 3번입니다. 질소를 불연성 가스로 취급하는 이유. 질소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흡열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하고는 화합을 하는데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연성 가스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4번. 0도씨의 물 1kg을 화염문에 방사했더니 물의 온도가 80도씨가 되었다. 연소열에 의하여 물이 기화되지 않았다면 물이 흡수한 열량은 몇 kcal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kJ로다가 물어보는데 대부분 여기서는 또 kcal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열을 갖다가 열량을 구할 때 우리가 Q는 G, C, P, 데타, T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열 관류를 계산할 때는 KA 데타 T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이거는 열 관류율입니다. 어떠한 벽체에 열 전달이 되었고 열 전도가 되고 그다음에 열 전달이 되는 걸 열 관류율, 열 통과율 K라고 그러죠. 이거는 열 전도율과 열 전달률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D분의 람다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서 A 데타 T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벽체의 두께를 얘기를 하고 요거는 열 전도율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열량을 계산하는데 CP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합비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합비열이나 정적비열의 수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데 물에서는 정합비열이나 정적비열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CP라고 안 그러고 대부분 C라고 해서 우리가 비열을 표시를 하죠. 비열이 뭡니까? 비열이 어떤 물질 여기서 킬로칼로리로 나왔으니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어떤 물질에 대한 비열을 알으면은 우리는 열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비열을 알면은 자, 어떤 물질 1kg을 그래 1kg이니까 몇 킬로그램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면은 그 지금 원하는 거를 갖다 줄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문제에서 1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kg이니까 그냥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 비열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물은 얼마입니까? 킬로칼로리로 하게 되면은 1kg을 갖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비열은 네, 필요한 열량인데 비열은 물은 1이에요. 예. 네, 물은 C는 1kcal/kg 켈빈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킬로줄을 하면은 4.186kJ/kg 켈빈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물의 비열을 갖다가 우리가 모른다면은 계산을 못 해요. 왜? 소방에서는 물이 소화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몇 kg을 갖다가 몇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온도 차가 얼마냐를 갖다 우리가 알면은 이 열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의 문제를 보면은 Q equal G, C,
데타 T를 갖다 이용해서 구한다면 여기서 G가 얼마입니까? 1kg이에요. 1kg 곱하기 비열이 얼마입니까? 물이니까 kcal 줬으니까 1kcal per kg 켈빈이에요. 곱하기 데타 T가 얼마예요? 온도차가 0도씨에서 80도씨가 됐답니다. 예? 80-0 그죠? K 그죠?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고 그죠?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면은 킬로칼로리가 나오죠. 그죠? 그럼 80킬로칼로리예요. 예. 현열 부하는 1도씨가 1킬로칼로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비열이 1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켈빈이니까.